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와 같은 대형 우량주를 매매한다 하더라도 손절은.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경제적 내면적 성장을 하고 싶은 나오TV입니다. 오늘은 삼성전자 같은 우량주도 손절이 필요한가요? 에 대한 김다로 저자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삼성전자와 같은 대형 우량주는 어차피 오를 테니 손절하지 않고 지켜봐도 되지 않느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삼성전자라 하더라도 분명히 하락하는 시기가 있으므로 이왕이면 그 시기를 피해 매매하는 것이 좋고 혹시 계속 보유하더라도 손절을 통해 낮은 가격에서 재매수하는 전략으로 대응하는 편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손절 이후 더 하락하지 않고 바로 반등이 나와서 재매수할 기회를 주지 않을 수도 있지 않나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더 많이 하락할 가능성도 있죠. 왜 바로 반등할 것을 두려워하시면서 더 많이 하락하는 경우는 걱정하지 않으시나요? 손절 이후에 어떻게 움직일지를 걱정하지 말고 원칙에 따라 손절할 때가 되면 손절하고 나서 그 다음 대응 방법을 생각하세요. 이렇게 손절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알면 손절하기가 좀 더 쉬워지지 않을까요? 우선 매매 기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기법에 대한 이해 없이 남들이 좋다고 해서 사거나 아니면 급등할 것이라는 이야기만 듣고 매수했다면 어느 지점에서 일이 잘못돼 가고 있는 건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디서 손절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손절을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되죠. 손절을 잘한다는 이야기는 본인의 매매 방법이 본인의 기대와는 다르게 가고 있는 지점이 어디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뜻이고 그것은 본인의 매매 방법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의미이므로 주식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손절을 주저하는 또 다른 근본적인 이유는 결국 돈이 아까워서 즉 지금 손실을 확정 짓는 것이 싫기 때문입니다. 손절 처리하지 않으면 다시 반등이 나와 손실 없이 매도할 가능성이 있지만 손절에서 손실을 확정 지으면 진짜 손해가 나는 거니까요. 그걸 미루고 싶겠죠. 마지막으로 손절할 금액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규모를 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 원이신 분이 한 번에 매매해서 300만 원을 손절해야 한다고 하면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번 월급과 동일한 금액이기 때문에 손실을 확정 짓기 부담스러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한 달에 1억 원을 버는 사업가라면 300만 원이 손실났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덜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따라서 같은 손실 금액이라도 개인마다 처한 상황과 성격에 따라 받아들이는 것이 천차만별입니다. 본인이 느끼기에 손절 금액이 너무 크다면 아무리 마음을 독하게 먹는다고 해도 손절이 어렵습니다. 본인의 의지를 시험하지 말고 처음부터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금액, 그러니까 부담 없이 손절할 수 있는 금액을 결정해서 매매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비록 처음에는 감당할 수 있는 손실 금액이 적다 하더라도 점차 수익이 쌓여가다 보면 주식 매매에 자신감이 붙고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손실 금액이 커질 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와 같은 대형 우량주를 매매한다 하더라도 손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론 주식에 신이 와서 승률 100%로 매매한다면 손절할 필요가 없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삼성전자와 같은 우량주라고 하더라도 손절은 필수입니다. 90% 승률의 기법이라면 10%의 확률로 손해를 본다는 것과 같은 말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10%의 손실 가능성까지 고려해 손절을 준비한 매매를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가 저자의 오늘 책 내용이었습니다. 최근까지 삼성전자가 오르지 않아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책에서는 삼성전자도 손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삼성전자가 떨어지면 더 매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삼성전자가 많이 올랐을 때 비중을 약간 줄여서 이익 실현을 하고 확보된 현금을 바탕으로 또 조정이 오면 추가 매수하는 방법이 더 좋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시청자와 구독자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피드백 의견을 주시면 함께 성장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한 부분은 김다로 저자님의 삼성전자 주식을 알면 주식 투자의 길이 보인다 책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과 행운을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